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강무영 코치님과 진자강 우승으로 진자강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강자들이 존재합니다. 도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지만 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준정한 경기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후 무게 중심이 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발의 위치가 숏 서비스 라인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짧게 떨어지는 공을 불리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너는 사이드 스텝으로 이동하고 저는 겨우 뒷걸음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이동하고 있는 파트너가 공을 처리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공을 타고 하는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다면 다시 컨트롤 해놓고 다음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상대가 드라이브 수비를 날카롭게 타고 있다면 낫드라이브보다는 공을 앞에 떨궈놓고 네트로 한 발 붙어줍니다. 언더클리어 퀄리티도 아쉬웠지만 공이 왼쪽으로 올라갔으니 왼발을 뒤로 빼며 사이드라인 쪽으로 오는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왼발이 앞에 위치하면서 사이드라인 쪽으로 오는 스매싱을 제대로 터부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라켓면을 보고 스플릿 스텝과 함께 그 방향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가 타고 하는 타이밍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드라이브를 타고 한 방향으로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드롭샷을 타고 한 방향으로 전진하며 상대의 라켓면을 보고 그 다음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넣고 두 발이 쇼 서비스 라인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 앞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스매싱 코스로 사이드 라인 방향을 공략하면 파트너가 네트 앞에서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너가 앞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컨트롤하여 확실한 공격권을 가져가면서 파트너가 라켓을 들고 다음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뒤에서 준비할 때 포지션이 너무 앞에 있다 보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공을 제대로 타고하지 못하고 공격권을 쉽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세운 상태로 타고하지 못하여 공을 끊어치면서 손목을 활용하지 못한 채 타고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뒤에서 중심을 잃고 상대는 네트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라켓면을 보고 다음 공을 타고 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상황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두 발의 위치가 서비스 라인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 앞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고 랠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서비스를 넣고 상대 라켓면을 보고 공이 올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그 다음 상황에서도 상대의 전체적인 모션을 스캔하며 계속 다음 상황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확실한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애매한 공 푸시 이후 다음 공 잡기를 써먹어봤습니다. 소극적인 플레이보다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패턴을 계속 시도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트 수비를 하자 파트너가 네트 앞으로 전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빠져나오는 중간볼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상대가 포핸드 그립을 잡고 있는 게 보여서 백핸드 방향을 공략해봤습니다. 이제 네트 앞에서 상대의 수비 포지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서비스 이후 두 발의 위치가 서비스 라인 조금 앞쪽에 위치하며 그 다음 공을 공격적으로 타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째는 너무 앞쪽에 위치하여 뒤로 넘어가는 공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상대 라켓면에 따라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며 스플릿 스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트너가 드라이브 수비 이후 네트를 점령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목적 없는 클리어로 공격권을 다시 상대편 쪽으로 넘깁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유니콩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클래스에서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